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펼쳐 가십니다. 홍수가 나면 거센 물줄기가 이온 땅을 덮듯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였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가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구나.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 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5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 역사를 왜곡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습성을 보면 이 죄를 포장하게 하고 또 진실을 왜곡하게 하면서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더욱 용기 있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 그들은 명확하게 증인으로서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거짓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짓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화가 치밀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분노했을까요? 사탄이 뒤에서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뒤에서 계속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에 분노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분노하고 거부하는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큐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이죠. 어제 토요일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4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속임수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적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렇게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들 뒤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보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똑똑히 보여주시며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 걸음과 길을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따라갈 때 영안을 열어주시며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머물러야 할 곳을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 최고의 법원이며 종교재판소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크신 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38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되는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도들이 드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전단지를 이만큼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놓고 이 전단지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전단지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이 전단지를 넣는데요. 한곳한 곳에다가 이 전단지를 넣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또 자동차 윈도 브러쉬 있잖아요. 윈도 브러쉬에다 전단지를 끼우면서 하나님 이차 운행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이 전도를 할까? 친구들에게 말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를 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어떻게 더 전도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견출지가 보였어요. 근데 견출지가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두꺼운 큰 견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출지에 그렇게 말씀을 적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화장실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마다 이렇게 붙였어요.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다녀온 친구가 갑자기 제 등을 탁 치면서 너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는 참 무안하고 좀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편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구나. 지금도 그때의 마음이 그렇게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상황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또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이 신문을 받을 때그 신문을 만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가말리엘은 지성인이었습니다. 평생 말씀을 연구하면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말리엘은 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재판을 막습니다. 모두가 감정적으로 행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이들을 자제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현재 일을 판단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게 행하십시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말하죠. 36절의 말씀을 보면 드다를 말씀하십니다. 400명이 따랐지만 모두 흩어졌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유다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추종자들을 모아 반란을 도모했지만 죽임을 당하고 추종자도 흩어졌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저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저들의 목적과 행동이 사람에게 비롯됐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이라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 사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환경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음성,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들은 성전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가족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그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꼭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손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손을 얹으면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 손은 굉장히 차가웠지만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듯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들은 자녀들은 평생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기도하셨던 모습과 그때 기도하셨던 분위기와 그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이제는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도를 이제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있음을 경험하였고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를 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복음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격려하면서 교회에 오는데요. 지지난주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 가기 싫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잘하고 있어.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다시 한번, 아,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지금 옆에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옆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네, 그렇게 격려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격려를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영재야,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자신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최선으로 복음을 전할 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며 이 물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일어나셔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가로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만 지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배에서 흘러넘칠지어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지어다. 아멘. 이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 성령의 물줄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떠한 희생도 기뻐하게 하시며 막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